정크 시리즈. 첫 번째 게임보이 정크 6개 샀는데 기판이 한 개만 들어있어서 속았던 첫 번째 게임보이. 두 번째, 이번엔 속지 않으려고 기판만 12개 샀는데 작동되는 게 4개, 그 중에 2개는 정상이고 이 2개는 소리가 안 나고, 이것도 슬롯 교체까지 해서 어렵게 화면 나오게 살린 건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사운드 부분을 손을 못 보고 있고. 자, 뭐 이 정크 시리즈 또 해도 실패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자가 3세판인데 한번 더 해봐야지. 자, 다시 한번 정크로. 아, 카테고리. 그래, 비디오 게임이 콘솔. 야,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게임보이 포켓은 정말 많아. 자, 오, 그래. PSP. 정크 PSP. 아, 이렇게 한 개씩 파는 것도 있고, 뭐, 작동되는 것 같은데. 오, 여기 또 있다. 10개. 24만원. 하나에 24,000원인 꼴인데. 이 PSP는 다 분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10개는 좀 힘들고. 그래, 5개. 뭐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충전 포트가 있는 걸 보니까 기판도 다 있는 것 같고. 아, 더럽다. 7달러. 하나에 3만원 꼴은 안 되는 건데. 하긴 중고나라에서 작동되는 것도 4만원이면 사긴 하는데. 어, 다 너무 대량으로 팔아서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고. 이야, 정말 이 정크 시리즈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 오, 이건 뭐지? 오, 메인보드를 다 보여주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정크 팔아도 메인보드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오, 작동하는데 케이스만 필요한 것도 있고. 이건 가격이 68달러. 아, 근데 배송비가 비싸네. 아, 두 개는 디스크를 못 읽고 UMD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어, 스크류가 없고. 그래, 요거 한번 사볼까? 아, 이게 낫겠다. 그래, 이걸로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정크 시리즈 두 번이 다 망했죠, 완전. 첫 번째 했던 것은 정크를 6개를 샀는데 한 개만 메인보드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메인보드가 없는 제품을 보내줬었죠.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그런 거에 당했고. 두 번째, GBA 보드를 12개를 구매를 했는데 뭐 제대로 살린 거는 두 개밖에 안 되죠. 구독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었는데 GBA 보드가 생각보다 잘 고장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게임보이는 정말 보드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드만 있으면 대부분 다 살아있는데, 네, GBA는 조금 이렇게 쓰레기들만 가득 차게 되었고.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PSP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기 위해서 보드가 확실히 있는 그런 정크를 구매를 했는데, 자, 과연 뭐 몇 개나 살릴 수 있을지. 뭐 해외에서는 이렇게 정크 여러 개 다량으로 살리는 그런 컨텐츠가 많은데 뭐 국내에는 하시는 분이 없죠. 할 수도 없고요. 뭐 중고나라 같은데 그런 제품이 거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베이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베이도 사기꾼들이 넘쳐나서 정크 사기꾼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보드가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드가 있으면 정말 기술자분들은 회로 하나하나 다 오실로스코프를 체크해서 살리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조금 더 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 뭐 첫 번째 보드, 뭐 요것도 사실 고장이 많이 나죠. 요거 이렇게 열다가, 아, 지금 봐도 정말 손상되기 쉽게 생겼죠. 저도 요거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 부러뜨리면은 뭐 답이 없죠. 네, 이런 슬롯들 다 잘 살아있고. 네, 다 잘 살아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네, 요것도 보드. 아,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 정크 케이스까지 같이 보내줬군요. 두 번째도 보기에 슬롯들 잘 살아있고, 뭐 케이블도 다 있고, 부품들이 좀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충전회로 뭐 그런 보드들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만. 자, 세 번째. 아,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버튼이 필요한, 뭐 버튼은 당연히 다 없는데, 뭐 어차피 이거야 뭐 사용 못하는 거고 버튼이 필요하고.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켜진다는 건가? 이거는 왠지 부속들 다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요거 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것도 뭐 다 살아있고. 아, 그리고 이게 다 1000번대죠, 1000번. 네, 1001, 다 1001, 1000번대 PSP입니다 전부.
아, 이거는 보니까 배터리 커버도 있네요. 네. 오, 배터리도 있습니다. 배터리까지 있고 다 1001번. 뭐 요거 배터리 못 쓰겠죠, 당연히. 자, 이거는 뭐 배터리 커버도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자, 네 번째 거 디스플레이도 살아 있고.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개 보드는 다 있습니다만, 자, 과연 뭐 여기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몇 개나 살릴 수 있을지. 자, 그래서 뭐 일단 저도 미리 준비는 해놨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여러 개 사놓고, 아니, 다섯 개 배터리는 어차피 다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다 사놨고, IPS 디스플레이 두 개, 또 이렇게 하우징도 두 개 정도 사놨습니다. 미리 뭐 이렇게 구매를 해놨는데. 자, 그리고 예전에 PSP 개조를 많이 했었는데 1000번, 2000, 3000번 다 혼합되어 있어서 UMD만이라도 어떻게 되면 좋을 텐데. 뭐 사실 UMD 안 돼도 UMD 없이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네, 어쨌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고, IPS 개조하고 남은 디스플레이들, 뭐 이렇게 부품들이 또 제가 버리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PSP 어댑터도 또 오래된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한번 일단 전원 넣었을 때 되는지 그것만 일단 확인해 보고 나머지 이제 분해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멀쩡해 보이는 이 제품 배터리 넣고, 오, 네, LED가 들어오는데 과연, 오, 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1번부터. 와, 네, 1번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놀랍게도. 자, 1번부터 되고. 자, 뭐, 소니는 닌텐도와는 달리 국가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미국 제품인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UMD 중에 영상만 안 되죠, 영상만. 두 번째, 이것도 뭐,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아, 이런 양심적인 정크 판매자도 있군요. 이번에도 속으면 진짜 앞으로 정크 시리즈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크 시리즈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파워 LED 들어오고, 과연? 어,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돼야 정상인 콘텐츠인데, 이 정크 시리즈가. 이게 이렇게 다 되는 게 또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뭐, 보드 살아있는 거 두 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 뭐, 여러 가지 조합하고, 뭐, 그러면, 아, 일단은 최소 두 개는 일단 살릴 수 있다는 거고, 뭐 IPS 디스플레이도 두 개나 샀기 때문에 일단 최소 IPS 버전이 두 개 생긴다는 거고.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불이 들어오네요, LED가. 아니, 정말 이게 야, 세 번째까지 정크 수리 시리즈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크 수리가 아니라 하우징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어, 네. 배터리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충전이 됐고. 이런 또 콘텐츠가 나오는군요. 아,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데. 일단 디스플레이 3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2개가 고장이 안 나 있으면 2개는 IPS 버전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1000번대가 맞는지 제가, 이거겠죠? 아마 더 두꺼운 거, 이게 아마 1000번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 슬롯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소니가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도 지나간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절제 프레임도 없고, 뭐 과연 될지. 아, 충전 단자가 없네요. 아, 이것도 없네요, 여기. 네, 충전 단자. 자, 충전 단자도 이렇게 있고, 뭐 보드만 따로 구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아, 이 보드가 있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전원 스위치도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아, 이 보드를, 자, 이 보드를 덜어내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오, 네, 불이 들어오는데. 야, 네 번째. 어, 네. 자, 네 개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충전 단자. 요것도 사실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 C타입으로 개조할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 단자만 여기에 C타입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그거는 문제도 아니죠. 그거는. 자, 마지막. 이것까지 되면 레전드입니다. 사실 PSP가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정말. 이 당시에 소니 기술력 정말 최고였기 때문에 내구성 정말 좋습니다. 내구성 안 좋은 거는 세가 쪽이죠, 세가. 게임 기어 이런 제품들. 자, LED 들어오고, 과연. 아, 요거, 요 제품이 안 되네요. 아쉽게도. 요 제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제대로 연결했고 일단 뭐 화면은 안 들어오는데 사운드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요 보드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번 다시 연결해 보고 아하 아네 어쩔 수 없이 네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요거 빠져버려서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부품용으로 써야 되겠죠. 마지막 제품 부품용으로 쓰도록 하고 이네 개는 어찌되었건 뭐 조합을 해서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진짜 이렇게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정크 판매자도 있다는 거 정말 놀랍고 아무튼 또 다양한 정크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1번부터 해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아, 이게 드라이버가 하나도 없어서. 아, 하우징, 아, 다행히. 하우징 제품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드라이버가 없어서 그냥 열릴 것 같은데. 아, 네. 열렸고. 자, 우선 UMD가 되는지 먼저 하나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UMD 작동 여부. 아, 이게 UMD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UMD가 안 되네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 넣고 그럴 때 제거한 UMD라서 될 겁니다. 아마도. 분해를 해서 하우징에 넣으면서 하나씩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가 거의 없어서 뭐 바로 분해가 되네요. 자, 뭐 얼핏 봐서는 고장난 건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동이 안 되니까 같은 제품이 요건가요? 요게 420AAA 아 똑같네요. 네, 420AAA 요 제품으로 해서 이제 쭉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PS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해서 기판에 납땜을 한 포인트 해줘야 됩니다. 이,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접점.
이 접점을 납땜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 접점은 기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구매 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나멜 선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납으로 피복을 녹여주시고, 자, 이 에나멜 선은 0.2mm입니다. 0.2mm. 아, 이런. 아, 이게 부러져 버렸네요. 아, 이런. 그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요 메인 케이블을 먼저 끼워주고, 저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이기 때문에 저게 접촉이 안 되면 화면이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뭐 접촉 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끼워주고, 자,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 뭐 양면 테이프라든가 부드러운 재질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 아, 이게 눌러도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자, 보통 이렇게 누르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슬롯 부러졌을 때 위에서 눌러주면 되는데 왜안 되는지. 방금 전까지 되던 건데. 자, 두 번째 제품. 이건 뭐 그냥 하우징. 그나마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요건. 아, 일단 UMD 되나 보고. 아, 소리가 상당히 불길한 게, 아, 넘어가질 않는 걸 보니까, 아, UMD가 안 되네요, 다들. 네, 할수 없이 UMD 그냥 드러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UMD를 일단 드러내고. 요것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UMD로 또 교체해보고. 자, 제가 가지고 있던 게또 하나 있어서. 아, 이것도 안 되네요. 네, 할수 없이 뭐 UMD 없이 사용하는 PSP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용량 배터리 넣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대용량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아,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이요 제품은 그대로 원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이후 제품들의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미리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 그걸 또 깜빡 잊고 케이블을 자르고 원래 이렇게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시 또 분해해서 이 케이블을 또 빼냈습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정말 한개 완성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대용량 배터리 개조를 위해서는 충전 보드를 추출해야 됩니다. 자, 요거 열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금속 재질이 배터리를 찌르게 되면은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예전에 개조했을 때는
충전 모드가 이것보다 더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작았는지. 배터리는 3200mAh. 네,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량이죠. 아, 이게 배터리 높이가 살짝 높네요. 자, 충전이 되나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충전 이렇게 되고, 네, 배터리, 네, 배터리 두 칸,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판이 상태들이 좋은 게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별로고. 그리고 그나마 요게 좀 깨끗하고, 이것도 사이드 쪽이 좀 깨지긴 했는데, 요것도 뭐 닦아도 그렇게 깨끗해질 것 같지가 않고, 네, 요건 뭐 여기도 깨지고, 상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LR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받은 제품 중에 LR 버튼이 하나도 없고, 요것도 보시면 좌측 부분은 있는데 이 우측 부분이 다 없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좌측만 있고, 요 부품들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PSP 1000이 하나 있어서 앞에 컨트롤 버튼하고 상단에 LR 버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요 버튼들만 또 구매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또 없네요. 다른 제품에서. 네, 여기서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십자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버튼 하나가 남아 있어서, 네, 이렇게 버튼도 하나 세이브 할 수 있었고, 아날로그 스틱만 하나 가져오고. 살짝 컨디션이 아쉽긴 하지만. 네, 그리고 타입C 충전 포트가 들어가는 요 부분도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용 정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더 얇고 긴 게 있었으면은 정말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용 머신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첫 번째 완성품.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 이거는 여기 디스플레이 고정하는 이 프레임도 없네요. 아, 이거는 뭐 1번에서 뽑아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UMD가 되는지 일단 보고. 프레임이 없어서 이 뒷판이 고정이 안 돼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소리도 괜찮고 돌아가는 소리도. 네,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요 제품은 이제 프레임 1번에서 빼오고 뭐 IPS 디스플레이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징도 일단 해야 되겠죠. 네, 정상 작동하네요. 자, 이렇게 투명 하우징에 메인보드까지 장착을 했고, 타입C로 충전을 개조하고, 이번 IPS 디스플레이 슈트는 여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납땜 포인트가 작아서 생각보다 납땜이 좀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에나멜선 이쪽은 피복이 있는 쪽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1번 기기에서 제거한 철제 프레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PS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차례인데, 이 IPS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원래 디스플레이는 여기 옆에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필름이 원래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필름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살짝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집어 넣을 때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서, 한쪽 먼저 넣고, 살짝 밀어서 넣어야 되고, 요거 또 닫을 때, 반대쪽에서 이탈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요것도 필름이 살짝 두꺼워서. 자, 이제부터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정이라서. 자, 먼지 없이. 아니,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완성 직전인데, 마찬가지로 이 버튼 고무만 있고 십자키 고무가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또이 PSP에서 또 빼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고무만 또 따로 구매를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전 포트 부분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PSP1006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번째 PSP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알리표 하우징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고 뭔가 살짝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예쁘긴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I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두 번째 PSP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IPS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려고 하다가 슬롯이 부러져서 안 됐던 이 제품. 제가 조금 전에 각종 버튼들 빼온 그 기기에서 요 슬롯을 한번 빼봤습니다. 약간 이 좌측 첫 번째 핀 부위가 불안해 보여서 강력본드로 살짝 보강을 해줬습니다. 아, 안 되는군요. 슬롯 자체도 약간 파손이 있었는지 이게 정확히 고정도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한번 누르고 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잘 되던 제품인데 핀 없이 이렇게 하다가 뭔가 여기서 뭐 쇼트가 났다든지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 이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부분에서 잘 되던 제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세 개로 만족해야죠. 뭐, 세 개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3개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하우징 하다 실패한 이 제품처럼 요거는 아예 뭐 처음부터 안 되는 제품이고 UMD 추출하고 디스플레이 챙기고 부품들 몇개 빼고 보드는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다 됐었고 제가 UMD도 되나 해본 결과 UMD도 잘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 지금 하우징된 이 제품 여기에 메인보드만 이렇게 교체하고 IPS 디스플레이까지 장착 C타입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도 여기 넣어야 되겠죠?
자, 이 하우징 X가 두개 들어있네요. 아, 세모 버튼은 아까 전에 그 제가 가지고 있던 PSP 제품에서 빼냈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PSP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품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네, 뭐 하나는 거의 정크급이라서 뭐좀 의미는 없겠고요. 두 개가 나왔는데 IPS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가격보다 거의 한세배 정도 싼걸 써봤는데 전에 비싼 게 조금 더 화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가격으로 따지면 한 35달러 그 정도에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중고 나라에서 5만 원 정도에 가끔씩 살수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배터리 구매하고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그 정도 가격이 된것 같은데 뭐 그래도 정크로 버려질 물건들을 살렸다는 거 그리고 살리는 재미 그 과정이 또 재밌는 거죠. 사실 아주 아깝게 하나가 되던 건데 슬롯 이상인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을 시키다가 소리도 나오고 부팅도 되는데 디스플레이만 안 나오는 그런 고장이 났는데 그것까지 해서 4개를 살렸다면은 성공적인 정크 복원이 되었을 텐데 뭐 지금 요 3개 살린 것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크를 살렸지만 이렇게 또 쓰레기가 나왔네요. 쓰레기 잘 재활용. 아, 어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런 거다 살려내고 살릴 수 있는 건다 살리고 버려야죠. 아, 여기 버튼도 반쪽이지만 버튼도 있고, 네. 모아놔야죠.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부품용 디스플레이 작동되는 것도 세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개의 부품도 부품이 점점 늘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켜봐야 되겠죠? 자, 먼저 그야말로 정크. 아무래도 이 컨트롤러 필름도 오래돼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안 눌러지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밝게 놓고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밝게 놓고 하고 사용하려면 또좀 방법이 필요하겠고. 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타입C 충전과 초대용량은 아니지만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첫 번째 정크, 플레이용 정크. 두 번째, 투명 하우징, IPS 디스플레이, 그리고 타입C 충전이 가능한 두 번째 제품. 자, 타입C로 한번 충전하면 LED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IPS 디스플레이로 한번 게임을 하면 어떨지. 아, 이것도 필름도 그렇고 이 하우징 자체가 그렇게 뭐 조작감이 좋은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자, 게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울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런 2006. 네, 투명 하우징의 뭐 장점이라면은 네, 뒷면이 상당히 보기 좋다는 거. 네. 두 번째 제품, 네. 쓸만하네요, 이 정도면. 자, 세 번째. 블랙 투명 하우징.
이 제품도 이게 상당히 뻑뻑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소리도 나고 투명도 그렇지만 이 블랙은 조금 더 퀄리티가 정말 안 좋네요. 이번 요 제품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이 버튼도 잘못 보내주고. 자, 이번에 게임은 가도 부어. 네, PSP 최고 명작 게임 가도 부어. 네, 요것도 한번 뒤에서 돌아가는 거. 네, 요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하우징 제품 그리고 이 버튼이 잘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한 2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 게임이 기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기기들 다 PSP는 제대로 돌아가죠. 네, 이렇게 마지막 제품까지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크 구매해서 세 개를 살려보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돈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뭐 네 개를 살렸으면은 정말 성공적인 정크 복원이 됐을 텐데, 뭐 네 개까지 못 살렸고, 세 개, 이 정도면 뭐 거의 본전보다 조금 안 되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또 재밌기 때문에, 네, 나름 재밌었던 그런 복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PSP가 3개가 생겼는데 제가 원래 PSP 좋아해서 2000번대 이거는 제가 여기서 흰색 고무를 추출해서 여기다 넣은 1000번대 제품. 네, 그리고 1000번이 맞네요. 요것도 제가 여기서 앞에 이 전면 버튼 그리고 버튼 기판 꺼내서 사용을 했고 근데 이 버튼 기판이 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고 버튼도 빼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개조한 것 중에 무선 충전되고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개조했던 예전 제 영상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인기 있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이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 배터리가 GPD Win 1 배터리인가 그럴 텐데 요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무선 충전되고 그리고 이 배터리 기판이 원래 이렇게 컸었는데 저것도 소니 정품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무튼 뭐 요게 좀 달랐네요. 이 당시에는 제가 타입C 보드가 지금처럼 작은 게 안 나와서 요거 개조할 생각은 못 했는데 제 유튜브 초창기 제품까지 해서 이렇게 네, PSP 맞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이렇게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또 없겠지만 요거 다 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그래서 댓글에 뭐 신청합니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 발표는 4월 14일 일요일 저녁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추첨 방식을 3명이나 드리기 때문에 다르게 해서 랜덤으로 2개는 일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1개 그것도 랜덤입니다. 뭐 이게 될지 어떤 게 될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1개는 유료 회원분 중에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은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날까지 회원이셨던 분만 해당이 됩니다. 가입하시고 신청하셔도 제가 가입 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일반 추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개는 일반 구독자분께 드리고 1개는 유료 회원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2분께 드리는 것은 3분을 뽑아서 2분이 연락이 안 되면 3번째 분께 연락 안 되는 분 거를 드리도록 하겠고 뭐 그래도 다 연락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번에는 진짜 제 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에게 하트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던가 유료 커뮤니티 회원에게 드릴 수도 있고
뭐 제가 너무 이 재추첨하고 막 그러느라고 저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이렇게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검정색 IPS 받고 싶다, 투명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그래서 뭐 받고 싶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분은 제가 추첨기로 돌렸는데 나오면 탈락입니다. 다시 재추첨합니다. 요거 요번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탕 게임기, 그야말로 뭐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바탕 게임기 정말 원하는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당첨된 분이 네,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뭐였죠? 황당하죠. 네, 그래서 아예 뭐 추첨 내용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자체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추첨에 대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들으시라고 요번에 이렇게 함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크 시리즈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그래도 나름 뭐 성공은 아니지만 제 부주의로 네개 살릴 걸세 개밖에 못 살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라서 뭐할수 있으면 또 정크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PSP 탑사키 놀이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건데 이거 떨어져서 깨지면 안 되는데. 자, 원하시는 분이 당첨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전면 하우징은 좀 너무 심했지? 새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개 바꾸니까 훨씬 보기 좋네. 그래, 구독자분들 드릴 건데 이 정도는 드려야지. 나야 뭐 이거 하우징 교체하면 되니까. 하우징 교체하기 힘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드리면 딱 되겠네. 그래, 이 정도면 플레이용 정크는 아니고 그냥 플레이용.